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오늘 그럼 저희는 2차전지, 배터리 얘기를 하러 좀 이제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은 이분이 또 전문이시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수 연구원님의 리포트도 우리 연부장님은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자주 소개해드렸고요. 워낙 이제 리포트를 많이 또 보시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 김현수 연구원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금융투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네. 대단하신 걸 하나 제가 느꼈어요. 뭐죠? 아, 그걸 매주 쓰세요. 아. 위클리 자료를. 아, 근데 되게 그 자료가요. 제가 읽어보잖아요. 네. 아, 짧은 자료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되게 길어요. 자료도. 아.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좌석에 그렇게 몽둥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하나씩 못 쓰면.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네.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자료 보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상황은 네네. 매주간. 그래서 되게 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훌륭한 분들 가운데 오늘은 이제 김현수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2차 전지 얘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제가 뭐 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부장님 보실 때 아니 요즘에 분위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 느낌 뭐냐면 이제 5월 말부터 약간 성장주로 좀 약간 바톤 터치가 됐는데 네. 그 상황에서 먼저 카카오가 달리고 나서요. 2차 전지가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소재 업체들이 신고가를 냈고. 아, 소재 업체들. 네. 그리고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현수 연구원님도 삼성 SDI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아는데 SDI가 좀 치고 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장비주까지 좀 네.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 소재가 먼저 갔다가 아. 완성 그 배터리 만드는 업체 장비까지. 그러니까 아.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좀 분위기 나쁘지 않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배터리 섹터 자체가 전체 시총 유니버스를 보면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SDI하고 소재 그리고 밑에 단에 있는 장비주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장비주까지 지금은 네. 그럼 이제 다 올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더 오릅니까? 이제 그 오르기 시작한 게 그 배터리 섹터가 소재주 제외하고는 SDI가 네.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한 이제 뭐 한 3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상반기는 지금 소재주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소재 대장주들이 좀 오르기는 했었었는데 상반기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이제 SDI를 포함해서 이 셀메이커들의 이 제일 중요한 주가의 스윙 팩터인 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마진 개선 추이가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전기차 배터리 아직 적자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 향후에 수익성 개선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주가 향방이 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일단 지금 이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2분기에 소폭 흑자 전환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SDI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이제 국내 배터리 대형주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만의 마진을 디테일하게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SDI만 좀 대략적인 가이던스와 이제 수익성 추정이 가능한데 이제 보조금이 없는 한국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이 수익성이 개선이 이제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SDI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DI가 이렇게 수익성 개선 추이가 나타나면 뭐 네. 대형주들, 뭐 다른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밑에 단의 서플라이 체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 SDI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좀 궁금한 게 그 요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삼성 SDI가 그 뭐죠 배터리 수주장고로는 우리나라에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뒤처지는데 주가는 네.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할 이슈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근데 삼성 SDI도 여러 업체가 지금
혼재 있잖아요. 뭐 거기 소재도 있는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근데 혹시 이게 배터리 사업부만 물적 분할할 가능성은 삼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항상 뭐 그 저희도 이제 SDI 이제 뭐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워낙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지금 그 왜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SDI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가늠해볼 수가 있는데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가장 공격 SDI 대비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캐펙스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보니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SDI는 지금 항상 해왔던 게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캐펙스 전략을 취해왔고 이 MS 게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뭐 10% 20%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비타가 연간 한 2조에서 3조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캐펙스 한 2조 초반 정도 집행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에비타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뭐 연간 한 20기가 정도의 캐파 확장을 하는데 현재 자금 상황으로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은 뭐 사실상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이제 그 저는 사실 이제 배터리를 볼 때 어쨌든 이제 그 생산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 어쨌든 배터리 조립하는 공장은 있지만 생산하는 공장 자체도 없고 3사 중에 제일 투자도 좀 적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DI가. 그런데 그걸 봤으면 어차피 삼성도 미국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본다라면은 투자를 늘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이제 보수적으로 했어.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적 분할을 할만 굳이 할 정도의 투자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또 뒤처지는 이게 결국엔 좀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 일단은 이제 지금 연간 한 20기가씩 올라가면 사실 그게 그렇게 적은 캐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SK 이노베이션이 SDI 대비해서도 캐파가 굉장히 작은 업체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만 보면 굉장히 빠르긴 한데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 SDI가 좀 더 캐파는 크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25년쯤이 됐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SK 이노베이션이 더 높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추세대로만 해도 SDI도 2025년이 되면 한 100기가 이상의 캐파는 확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대로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데 SDI의 속도가 뭐 느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지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안 하면 아예 그냥 비즈니스를 못할 가능성.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제 규모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할보다는 만약에 정말 이제 좀 더 캐펙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증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도 뭐 10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SDI는 애초에 지금 그 전체 매출에서 이미 8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대비해서는 훨씬 더 배터리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 따로 떼서 상장할 때의 그 이제 가능성보다는 시나리오보다는 자체적으로 유증을 하던가 지분 가치를 활용하던가 이제 어차피 모회사 삼성전자가 지금 뭐 자본력은 가장 탄탄하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질문도 죄송한데 궁금한 게 많아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질문하시는데 궁금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삼성 SDI 혼자만 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최근 한 달 혼자만 갔으니까 그러니까 김현수 연구님 생각하시기에는 결국에 이게 그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인정하는 게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안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두 이제 물적 분할해서 배터리 부문 다시 상장할 텐데 네.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야 되느냐 이 논리가 네.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논리긴 맞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안 사는 분들도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배터리 시장 좋으니까 대형주 사고 싶은데 SDI 쪽으로 가는 수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상대적인 수급 이제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요. 실제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겠다라고 발표했었던 그날 당일에 SDI 아무 이슈 없었는데 혼자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반사 수급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동시에 그 이슈가 불거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주가는 SDI 혼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요 SDI가 요 전기차 배터리 부문만의 마진 가이던스를 유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예,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부터도 작년에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SDI가 3개월간 70%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돌면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월 말에 이 포드 화재 사고 때문에 충당금 싸우면서 수익성 미스가 났었죠.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2분기 흑전 그리고 하반기에 구조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상승의 가장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SDI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보고서를 저는 이제 매주 보다 보니까 네네. 쓰신 이제 내역들이 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셀에 대해서 이제 올해 좀 주목해야 된다고 쓰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네. 이제 수익성도 봐야 된다. 네. 분명히 왜냐하면 생산량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CATL이 돈을 잘 벌잖아요. 네. 그래서 시총 200조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중국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LG화학도 하는데 그럼 모든 업체가 지금 다 마찬가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수익성이 더 중요한 건가요? 이게 일단 그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빠질까요? 보니까 지금 뭐 두 분이 지금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데 매주 읽어주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일단 두 마리 토끼 다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워낙 비싼 섹터잖아요. 이게 지금 뭐 바이오나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제조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뭐 SDI가 올해 기준으로 PR이 50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고멀티플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지금 CATL의 영업이익률이 11%에서 12%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100% 다 전기차 배터리인데 근데 이제 국내 대형주들은 이제 전지 부문, 뭐 소형 전지 스마트폰이나 네네네.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까지 합산을 해보면 한 이제 소형 전지만 보면 10% 이상이 나오는데 전기차 배터리 합치면 한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정도, 한 자리에서 중후반 정도 OP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죠. 전기차 배터리만 보면 적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올라와줘야 지금의 고멀티프를 용인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기준,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국내 배터리 대형주들에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요? 네. 이따가 할게요. 너무 네. 아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오늘 네. 이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네. 3 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배터리 질문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근데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럼 저 하나만 또 여쭤보고 나머지는 우리 연부장님이 다 물어보시는 걸로 가시죠. 그 SK 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로 결정 난 거예요? 그렇죠. 하겠다라고 했죠. 물적으로? 네. 아 그건 뭐 네. 확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근데 이제 뭐 그 상장 일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고, 그러니까 분할하겠다라는 일정하고 네. 그 상장 일정이 뭐 디테일하게 공유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 네. LG 같은데 네. 맞죠 LG. LG가 분할 결정된 그 그러니까 상장. 아 LG 에너지 솔루션 뭐 거기는 뭐 확정됐고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 통해서 네. 분할하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맞아. 밝히긴 네. 했는데 네. 이제 언제 하겠다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뭐 이건 상장, 아직 안 나고 뭐 상장 일정은 뭐 당연히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그게 혹시 그 상장할 때 물론 이제 그 화학회사니까 커버리진 안 하시겠지만 나스닥 상장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나스닥 상장하는 거랑 국내 상장하는 거랑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멀티플 자체가 높으니까 이건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예. 그 과정에서 지금 SK 이노베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멀티플 세게 받아서 상장시킨 이후에 이제 자금 조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멀티플 높은 시장에 상장하는 게 본인들의 훨씬, 목표 달성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옵션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미국 나스닥 상장 쪽으로.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이야 이제 뭐 코스피로 확정이 됐지만 처음에 나스닥 상장 썰이 굉장히 유력하게 돌기도 했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글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에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주식들 들어오면 좀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또 전체 시장이 그러면 뭐 살 게 없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워낙 고참수라 뭐가 딱 낫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LG나 SK 입장에서는 네. 사실 나스닥 옵션이 나쁘지 않죠. 이제 상장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애초에 이 목적 자체가 지금 자금 조달하기 위함이니까. 네. 아이고 쿠팡이 100조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있었으면 100조 그렇죠. 어림도 없죠. 아. 네. 자 그럼 배터리 관련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우리 연부장님. 네. 자 시간이 한 20분 드릴 테니까 얼른 우리. 아 제가 오늘 질문하다 끝나는 건가요? 아 근데 질문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방송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습니다. 저, 이거 또 해주셔야죠. 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설명해주셔야죠.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김영수 형님 보고서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인데 미국은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고 싶고 근데 그 영향에서 보니까 그때 보고서 쓰신 거 보니까 결국에 미국, 중국이 소재를 많이 이게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쪽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기업들한테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내에서 중국의 패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각화되는 게 당연히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업스트림이랑 미드스트림이 정확히 뭐죠? 아 이게 이제 그 지금 정확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면 네. 지금 항상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게 뭐 리튬, 니켈, 코발트, 광물 자원을 추출을 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정제 가공을 해서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받아와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이제 광물 자원, 이제 리튬, 니켈부터가 업이고요. 중간에 이제 정제 가공하고 이제 양극재 만드는 쪽, 그리고 셀 만드는 쪽까지를 미드스트림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팩을 만들고 이제 자동차에 붙이고 전기차 만드는 게 이제 다운스트림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운스트림이야 지금 OEM들 뭐 미국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이쪽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 요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주요 품목 4개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 긴급 점검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배터리가 네. 들어갔었고요. 그 긴급 점검한 이후에 리뷰 보고서 낸 거 보면 다운스트림은 문제가 아닌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이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이 표지에도 돼 있던 게 그쪽이 굉장히 크리티컬 갭이 있다 중국과. 네.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적으로 리튬만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약 60%가 호주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주는 우방국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리튬이 호주에서 생산이 된 게 대부분이 84%가 다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리튬 정제 가공 시설의 네. 대부분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소재로 보면은 이제 코발트도 지금 글로벌 생산량의 70%가 콩고에서 발생하는데 콩고에서 생산된 코발트의 84%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코발트 정제 가공 시설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흑연은 애초에 생산량의 64%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웬만한 주요 이제 소재들은 아예 매장이 중국에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코발트나 리튬처럼 매장은 다른 곳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서 만나는 정제 가공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에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4%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 뭐 전기차 침투 이제 뭐 금방 10% 되겠죠. 뭐 유럽은 지금 뭐 독일이 오늘 데이터 나왔는데 전기차 침투 22% 나왔거든요. 지금 뭐 침투 계속 올라갈 텐데. 아, 100대 팔리면 22대는 네, 전기차에 지금 독일이. 네, 독일은 22%. 와. 뭐 노르웨이는 지금 뭐 70%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거고. 네네네. 미국은 아직 3%지만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과거에도 뭐 최근에도 그랬었고 희토류 자원 무기화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커요. 이게 지금 뭐 네.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인데 이쪽을 이제 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내에서의 패권을 가지고 이제 향후에 엄청난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이 건드리려고 하고요. 네. 실제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현지 미국만의 정제 가공 업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한계가 있죠. 이것만으로는 특히나 정제 가공에서 양극재 만들고 셀 만들 만한 업체들은 미국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맹국들과의 협업을 강조했고 당연히 코리아 재팬이 계속 언급이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기회를 찾을 거고요. 실제 지금 최근에 그 포스코와 호주 광산 업체와 그리고 미국의 정제 가공 업체가 3자 계약을 맺어서 탄자니아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모델들이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소재 업체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기회를 얻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 중국이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비중이 높은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네. 배제하고 싶을 텐데 이게 네. 중국을 안 끼면 네. 안 껴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비중이 커서 대체가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보면 포스코 그룹이 이런 걸 열심히 네. 하는 걸로 알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과연 이게 우리나라나 뭐 일본 기업으로 대체가 될 거냐. 이건 좀 사실 좀 의문보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완전히 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그리고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포스코가 탄자니아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할 때도 최종적으로 탄자니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탄자니아 정부가 마침 작년에 이제 탄자니아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척을 졌어요. 척을 지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오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승인도 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다른 국가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타나기가 뭐 쉽지 않겠죠. 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워낙 뭐 강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쉽지는 않을 건데 이제 단순히 광물 자원 확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정제 가공 시설 영역에 있어서는 뭐 미국 현지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포스코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네. 업체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래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중국으로부터 조달받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게 이제 꼭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아니면 이제 무역 분쟁 이슈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업이든 한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그거 자체로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아 이거 정프로님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오늘 감상만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원래 제가 관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이런 뭔가 이 관심 정말 많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연부장님도 이 2차전지 쪽에 끝도 없습니다. 사실 끝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그 질문의 포인트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 세계적인 흐름,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 우리나라의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된다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나쁠 건 없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업스트림에서 소재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네.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어느 정도씩은 해치가 되어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할 텐데 네. 예,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 CATL, BYD가 들어가서 경쟁하기는 좀 어려울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애초에 지금 이 모든 미국의 지금 행정명령부터 해서 모든 목적이 중국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셀 메이커들의 점유율을 보면 상위 6개 업체가 거의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6개 중에 중국 2개사 빠지면 한국 3사, 일본 파나소닉이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위협적인 경쟁자 두 개를 빼놓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한 적어도 이제 셀 메이커들의 시장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만 보면 유리한 네.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보고 그 네. 좋은 배터리 쪽에서 가장 주가적으로 괜찮을 친구는 어느 소재 부품 혹은 뭐 장비 혹은
메이커. 네. 어느 쪽이라고 혹시 그 이제 질문해 주시면서 네. 아니 네. 그 답변해 주시면서 네.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일본하고 주로 보니까 중국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네, 일본도 잘하고 이쪽에서 소재. 그럼 네. 중국도 뭐 분리막 같은 경우는 되게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연구원이 보시기에 어쨌든 소재가 제일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보면 소부장 중에서. 네. 소재 이게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한데 한국 업체들의 지금 현재 경쟁력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좀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사실 뭐 질문 중에 같이 네. 쓰는 거니까 네네.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지금 항상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본론으로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서 이 전기차 침투의 4%인 현 시점에서 네.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 수익률이 크게 갈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적어도 이제 대형주들 3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재주와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저희가 뭐 분기별로 LG가 낫냐 SDI가 낫냐 가지고 계속 디베이트를 했지만 그렇죠. 1년간 똑같이 180% 올랐고요. 아. 지금도 이제 한 달간 SDI가 좋았지만 저희 뭐 분할 이슈 있긴 하지만 LG와 SK이노베이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회사 같이 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감안을 해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탑픽은 SDI지만 이게 뭐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을 지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쫓아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대형주 안에서 우선순위는 정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대형주 안에서 우선순위는 저나 뭐 정유학 담당하시는 윤재성 위원님이나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소재 다만 이제 하반기를 보면 올해 상반기가 소재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었고 가격 레벨이 소재주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마침 또 상반기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또 부진했었기 때문에 마침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해서 하반기에는 대형주를 좀 더 비중을 높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부장님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 소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형이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마진 개선도 나타나는 네. 이게 사실 뭐 이 소재 업체들이 뭐 배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이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상위 6개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대형주 3사가 합산 시장 점유율이 지금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연평균 뭐 30에서 40%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내 3사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40%씩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소재 업체들로의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재 업체들은 지금 국내 소재 업체들은 이 국내 배터리 대형주 3사가 사실 소재 업체들의 고객 물량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국내 대형주 3사가 이렇게 캐파를 가이던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높여주면 소재 업체들도 역시 그 과정에서 캐파 투자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물량 효과를 계속 누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일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굉장히 투자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물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실제 뭐 그런 점에서 한국 업체들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과의 지금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한국 업체들이 앞서 있다라고는 한데 네. 예,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 심화 자체는 뭐 불가피하다 중국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진짜 배터리를 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도 되게 많으신 것도 네네네. 아는데 제일 이제 걱정하신 네. 게 그거더라고요. 이거 디스플레이처럼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네. 배터리가 반도체처럼 돼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BOE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물량 증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그래도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예전에 미국 업체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망한 걸로 아는데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플레이어가. 근데 지금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한 6, 7개 정도로 압축이 네, 딱 그렇죠.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보다는. 네. 근데 반도체만큼의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김현수 의원님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쪽 그 그러니까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향후에 배터리 섹터를 계속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인데 사실 디스플레이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대표적인 이 이제 중국 피해 산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교 대상인데 이제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다른 점은 이 전방 시장. 어차피 디스플레이도 이제 전방 시장, TV,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두고 달려가는 시장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는 일단 자동차와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전방 시장을 두고 달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상장했을 때도 사실 전방 시장은 TV 2억대에서 성장을 멈춰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2억대에서 성장을 멈춰 있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 태블릿도 2000년대 좀 성장을 하다 2010년대 계속 역성장을 했었죠. 네네. 노트북이.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장이 새롭게 개화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역시 지금 역시 성장을 멈춰 있죠. 그러니까 그 애초에 이제 전방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는 국면에서는 지금의 이제 기술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 전방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천장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4%고 계속해서 뭐 20% 30% 거의 뭐 70, 80%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이제 시장의 이 구도 자체가 계속해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상대 전방 시장 자체가 좀 성숙한 산업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 이 계속해서 기술 격차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갭이 메워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 당분간이 제가 보는 뭐 2, 3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네. 게 자꾸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뒤에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신 거지만 네. 그것도 한번 김현수 형님 생각 좀 듣고 싶은 게 그래도 이제 배터리 내재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현대차도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미국에 뭐죠 그 솔리드인가요? 그 이제 전고체 배터리 회사잖아요. 네, 리튬 메탈 네. 그쪽에 투자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뭔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네. 그 배터리를 다 맡기면 네. 자기네가 이제 물량이 필요할 때 못 하니까 근데 대신에 프리미엄 배터리로 그냥 가자. 네.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네.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네. 그게 또 만약에 폭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결국 언젠간 전고체 배터리 나오니까 네. 할인 요인으로 또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재화의 움직임 자체가 셀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예, 뭐 기타 OEM들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움직임과 코멘트들을 보면 본인들이 배터리 직접 투자하겠다 할 의지는 없고 폭스바겐 CEO도 얘기했죠. 우리가 내재화하겠지만 직접 투자하진 않고 JV 설립해서 IPO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셀과의 협업은 지속이 될 거고 그 와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OEM들이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라든지 퀀텀스케이프 같은 전고체 배터리의 업체에 지금 지분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규모가 지금 현대차도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이게 뭐 1000억이라는 돈이 뭐 크긴 합니다만 지금 연간 셀메이커들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3조씩 투자를 하고 있고 SDI도 뭐 적게 투자하는데 2조씩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자본 규모가 엄청난 베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 기술력에 대한 보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전고체 전지가 개화하는 과정에서 전고체 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 셀메이커들과의 협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좀 시간이 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또 우리 이진우 기자가 또 진행하는 또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코너가 좀 있어서 그 시간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네네. 김현수 연구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